우린 돈으로 맺은 단순한 계약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라도 된듯 착각하지 말고 모르시는 말이나 답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조심해요. 고마워. 금희 씨, 같이 볼까요 우리? 네네. 자, 하나, 둘, 셋. 아픈 좀 보고 다니죠. 고마워요. 원래 그렇게 잘 옵니까? 어제도 목 놓아오더니. 아까는 아무것도 못 들으셨다고. 티 안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즐거웠어요, 가짜 1주년 데이트. 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1주년 데이트.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등잔 미쳐 어둡다더니 내가 아몰라를 내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로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대체 어떻게 다시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장님. 내 마음에 들게 잘 다시 만들란 말이에요.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아니, 연구원이 몇 년 차 부치 의학이. 때로는 이 길이 심근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못 받았냐고요? 명서가 왜요? 일단 갑시다, 신하리 씨.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신하리 씨. 방금 저더러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쵸. 신하리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신금이 씨 있다나 신하리 씨 있다나 이건 똑같네요.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 시간 낭비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가 왜 주말 내내 신하리 씨 남친 노릇한 건지, 왜 SNS까지 뒤져가면서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회사에도 미룬 채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냐고. 네? 나 신하리 씨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서울은 나가서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내 이런 말 못 들었습니까? 거기 없다 해도 다시는 말 없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요. 사랑 남자예요. 오늘 진짜 예쁘다. 나랑 같이 좀 걸을래? 이 지금 하는 거 봐서.